오케이, 다시 켜졌다. 이거 라이브 맞나? 라이브. 아까보다 훨씬 낫네, 이게. 안녕, 안녕. 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그 멤버들 하여튼 아까 방금 근데 껐을 때 수빈이 형도 들어왔었어요. 뭐야, 너 V앱 끝났어? 이러면서. 하여튼 뭔가 어색하다고? 뭐가 어색해요? 뭐가 어색하지? 아니 저 요즘에 좀그 웃음이 많아진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이거 쓰자고요? 그래요? 뭔가 이렇게 써야 될것 같아. 저 뭔가 요즘에 웃음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좀 그렇게 그 웃기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웃겨요. 그렇습니다. 휴닝이랑 연락해봤냐고요? 어저께 저희 그 무대 했었잖아요. 무대하기 전에 휴닝이한테 연락을 했는데 무대 얘가 잘하고 오라고 연락이 와서 와가지고 네, 휴닝이 덕분에 잘했습니다, 무대. 근데 이게 진짜 느낀 게 다섯 명에서 한명 빠지니까 그게 너무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엄청 헷갈려요. 한명 없으니까. 뭔가 그네 명이면은 어찌됐든 약간 투센터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뭔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정지심 붙들어 매고 쳤었어요. 생일 라방 안 까먹었구나. 저 누구보다 생일 브이앱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조금 늦었지만 하게 돼서 다행이네. 5-1은 0이다 이 말이야. 정말 진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후각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케이크 냄새가 나야 되는데 케이크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진짜 격리 끝나고 와서 태연이가 있길래 야 태연아 나 냄새가 안 난다? 이러니까 얘가 갑자기 형 그럼 따라와 보세요 이러면서 식초를 갑자기 쭉 열더니 형 이거 맡아봐요 이러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후각이 사라졌다. 하이브 화장실은 아티스트 노래 틀어준다는 게 사실인가? 뭐 아티스트 노래도 틀어주고 빌보드에 있는 음악들을 보통 틀어줘요. 그래서 진짜 그 화장실 갔다 좋은 음악 찾을 때 많아요. 신기하죠? 원더 비하인드 있냐고요? 맞다, 원더풀이었지. 그러면은 이쯤에서 원더 한번 듣고 오실래요? 자, 틀어드릴게요. 또 이렇게 또 한번 틀어드려야지. 또 모르셨을 우리 모아분들을 위해서.
또 이럴 때 영업 한번 해야죠. 이거의 비하인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이 곡 커버를 너무 하고 싶어서 그 제가 녹음을 다 받았었어요. 작업실에 혼자서. 그래서 녹음 잘 받았다, 여기서 수정 좀만 보면 될 것 같다 해서 수정 좀 보고, 그리고 사실 이게 영상이 원래 안 나가는 거였어요. 뭔가 저에서 되게 회사랑 이야기를 정말 오랜 시간 많이 했거든요. 난 꼭 여기 하고 싶다, 내 첫 커버곡인 만큼 이런 영상을 함으로써 좀 더 의미를 실고 싶다. 근데 이제 막 그냥 사진만 나가자, 아니면은 풍경 사진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하자 해서 일단 알겠다 했었는데 도저히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었죠. 근데 이 영상이 또 어떤 내용이냐, 이것도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 느낌으로 찍었는데 이제 약간 좀 심오할 수 있지만 그런 거죠. 약간 남들이 보는 내 삶과 내가 보는 내 삶이 있다면 뭔가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지 않다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일을 하고 퇴근길에 되면은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었고 막 뭐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되게 지치잖아요. 근데 뭐 저도 똑같이 무대를 하고 와서 엄청 뭔가 그렇게 응원도 많이 받고 노아분들도 보고 해서 즐겁지만 뭔가 퇴근하는 길은 유난히 막 창밖도 많이 보게 되고 생각도 깊어지고 뭔가 좀 지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뭔가 그런 긴장들이 싹 다 풀리면서 그런 모습을 좀 담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해가지고 보면은 차에서 막 혼자 창밖 보는 그런 장면도 있고 혼자 한강에서 앉아있는 장면도 있고, 저는 실제로 너무 심적이나 이렇게 몸으로 지치면은 새벽에도 혼자 택시 타고 한강 가서 앉아있거든요, 가끔. 그래서 여기 한강도 나오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인간 체험규의 그런 퇴근하고 나서의 그런 모습이랄까,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제가 원하던 감성이나 느낌이 잘 나와가지고, 이때 촬영 비하인드가 그때 최강성민 선배님이랑 그때 라디오 한 날 끝나고 이거 하러 간 거거든요. 추워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때 저는 추위를 못 느낀다, 저는 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이때 한 몇 시간 찍었거든요. 와 추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찍었는데 결과물은 되게 제가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 수빈아, 뭐 어떻게 걸었지? 딱 보면 알죠. 와 눈만 흔들었는데 어떻게 걸었지? 손가락이 나 이 중지랑 중지랑 같이 닿는데 아닌데 형 뼈였어요. 아니 이렇게 했는 거야. 오! 오! 조명! 안 돼! 본기 얼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조명 꺼졌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됐다. 아니 어느 사람 한 번씩 다 끄더라. 아 그래? 태연이도 와서 아까 광역으로 들어오더니 뭐 꺼졌는데? 여기 딱 걸리는데? 안 됐다 형! 형도 이거 봤어요? 뭔데? 제 커버. 아 봤지. 어땠어요? 근데 이 형은 제가 저 혼자 녹음했을 때도 들려주고 이거 이제 다 돼서 나왔을 때도 들려주고, 제가 이 형한테 제일 어떤 점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잠깐만 나 왜 안 나와? 딱히
시키면 나올걸요? 그 순간이동 그런 거 있거든요. 너무 많이 밀려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됐다. 네. 그럼 나 얼굴 체크하자. 아니 뭐 체크할 게 어딨어, 오늘 주인공이 난데. 괜찮네, 나쁘지 않네. 굿. 오늘 제가 머리를 안 감고 와갖고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TMI. 이거 어땠냐고요? 제가 커보고. 커보고? 야, 이거 너무 귀엽게 뜯어보였는데? 보여드릴까? 그냥 뒤통수 야금야금 살짝 갈궜는데요? 아니 맛이 어떠냐고 여쭤보시길래 도저히 곰돌이 얼굴을 해칠 순 없고 해서 이렇게 먹었어요. 안에 뭐 있어? 크림치즈. 오오오오 아니 어땠냐고. 봐줄만 하던데? 고마워. 이거 극찬이에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랑 있을 때 절대 칭찬 한마디 안 해주거든요. 오히려 칭찬할 일이 있으면 무시로 일관하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만 해도 제가 막 그 잘한 게 있어가지고 형 이거 어떠냐 하면서 막 제가 아침부터 신나가지고 수빈이 형한테 달려가서 자랑을 했는데 이 형이 에어팟을 딱 끼더니 노이즈 캔슬링. 아니 일부러 내가 그러니까 약간 관계가 좀 잘 되는 건 약간 뭔가 좀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하러 딱 옆에 끼는데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내가 유지하고 딱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오니까 문 앞에서 들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라고 핸드폰으로. 그래서 와 진짜 이 정도면은 소시오패스다 싶었어. 그리고 이 형이 제가 자랑하려고 하면 갑자기 듣고 있는 노래를 겁나게 불러요. 어떻게든 제가 무시하겠다는 무시하려고. 맛있다. 맛없죠 여러분. 네. 약간 크리스피 도넛 겉에 있는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촛불을 자세히 보여달라고 어떤 분께서 도배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떨어질 뻔했다. 왜 내 생일 때 이런 거 안 주셨지? 형 이거 할래요? 형 하고 싶어요 이거? 머리띠 쓰고 싶은데? 아무튼 생일 축하해요. 늦었지만 고마워요. 한참 지났지? 지금 한 일주일 지났지? 네. 근데 이 형 저 격리하고 있을 때 새벽에 갑자기 페이스타임이 오는 거예요, 이 형이.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이 형이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머리 스타일이 그 뭐지? 이거 뭐 뿌까였어, 뿌까. 이게 아니 뿔버스였어, 뿔버스. 확실히 네, 뿌까처럼 여기를 묶은 게 아니고 앞머리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만 이렇게 묶었었어요. 네, 이렇게 묶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보달라 하셨는데 그거 진짜 좀 추하다니까요. 예쁜 그 머리가 아니에요. 그 볼 수 있는 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 볼스부터 볼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안 돼요. 아무튼 마저 먹어. 네. 제가 뿔버스 닮았어요. 너? 아, 형이요, 형. 너. 그 머리 한 거. 너. 아니야. 아찔해요. 일단 저는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규 생일 축하 많이 해주세요. 안녕. 축하. 빠요. 빠요. 네. 얼마나 먹었냐고요? 저 아까 먹었었는 거에서 수빈이 형이 이만큼 먹고 갔어요. 근데 앞에서 볼 땐 뭐 똑같잖아요. 모자이크해서 보여달라고? 아! 그리고 원더가 딱 또 그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도 한 면, 또 다른 모습은 그냥 모아랑 산책하는 느낌으로 찍고 싶다 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길 따라서 모아랑 산책하는 것처럼 내 옆모습을 찍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찍은 것도 몇 개 있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제 남자친구 같은 그런 느낌도 맞는 것 같아요. 아, 윤준이 형은 스케줄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오늘 아마 못 올 거예요. 가상 남친. 3분 남친 느낌. 맞아요. 포켓몬빵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그거 뭐 이미 다 팔려서 팔지도 못, 사지도 못한다던데? 근데 그거 어렸을 때 먹었었는데, 그 로켓단 빵이 그 안에 초코볼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아, 커버곡 나온 날 새벽에 비도 왔어서 더 좋게 들렸다고요? 그랬구나. 비가 왔었어요? 그것까진 내가 안에 갇혀있어서 몰랐네. 하여튼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빨리 낼 수도 있었고 빨리 낼 생각이었는데 좀 의미를 더 부여하고 싶어서 모아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지만 조금 더 밀어서 제 생... 수빈이 형 밖에서 이상한 막 발차기예요 저한테. 하여튼 그래서 3월 13일에 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고 캡처 타임이요. 그러면 캡처 타임 하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 뭐하지? 곰돌이가 여러 개 있으니까 네. 오늘 또 포크 빼라고요? 오케이, 확인.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제 생일을 많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케이크를 또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벌써 데뷔하고 네 번째 생일을 맞이했나? 세 번째인가? 아무튼 몇 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 매 생일마다 이렇게 모아분들이 생일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우리 멤버들이랑 다 같이 더 높은 텐션을 들고 V앱을 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이제 7시인데 저녁 못 드신 분들은 저녁 얼른 드시고. 저 네 번째 맞죠? 19, 20, 20, 20. 맞네, 네 번째. 하여튼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저도 이제 밥 먹고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스크 꼭 끼시고 또 뭐시기냐 그 손 잘 씻으시고 외출하고 오면은 손 소독제 잘 쓰시고 또 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십시오. 우리 다음에 또 얼른 봅시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안녕.